네, 오늘 원한다. 한 살 터울 식인 두 동생과 함께 학교 가는 길. 그다음에 마지막 남자. 누구보다 바쁜 아침을 보낸 채은이는 교실에 와서야 겨우 한숨을 돌립니다. 학교에 오면 동생들과 달리 말도 잘 들어주고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즐겁습니다. 야외활동 수업은 운동을 좋아하는 채은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참 뛰어놀다가 아침에 눈이 아팠던 서준이가 걱정됐습니다. 동생들 챙기는 데에는 1등. 역시 누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아파셨어? 눈이 심하게 부었고요. 이제 안 아프더라고요. 눈 만지지 말고 만약에 가렵거나 뭐 아프거나 그러면 그때는 보건실에 오거나 이제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전에는 이제 눈을 만지거나 비비거나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 되고. 알겠지? 어, 가서 누워 있어. 응, 채은이가 좀 안내해주고 필요하다. 괜찮다는 보건 선생님의 말씀에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방과 후 집에 가는 길. 11살 누나에게 초등학생 두 동생은 여전히 아기 같습니다. 집에 와서도 동생들의 준비물과 숙제를 봐주느라 바쁩니다. 이거 어렵다는 거야? 천이 다섯 개, 백이 두 개, 십이 아홉 개, 일이 칠이면 과자를 살 줄인가요? 갑자기 과자예요, 과자는. 이때 시작된 골칫덩이 넷째 현준이의 방해 공작. 현준아, 이건 형아 거야. 그 대신에 종이에다가 할 수 있지? 지우개. 현준아. 현준아. 몇 번을 말해도 고집을 부리는 동생 앞에서는 천사표 누나도 화가 납니다. 종이에다. 나도 진짜 혼나 볼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누른다고. 누나의 꾸짖음에 제대로 토라진 현준이. 막내까지 형을 괴롭힙니다. 잠깐 사이 뒤죽박죽 난리가 난 집안. 애기 울어! 3살 동안 안 주면 진짜 맞는다. 하나, 둘, 엄마까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현준이하고 경준이가요. 연필 보이면은 다 뺏어갖고 이제 지들 그림 그린다고 형아 책 공책에다 다 낙서하고 그러거든요. 그래 또 못하게 하면 또 싸움 나고 울고 그래서 그래요. 네. 어떻게 화를 내겠는데? 너 형아들이 자꾸 오냐오냐 하니까 형아들한테 기어 올라 계속. 아니요. 들어와. 너 엄마가 분명히 숙제 다음이라고 했어 안 했어? 하셨어요. 애기들 있을 때 연필 꺼내라 그랬어 꺼내지 말라 그랬어. 왜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해갖고 이렇게 일을 붉게 만들어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윤채은 너도 일로 와. 너 엄마가 아까 분명히 여란이 숙제 나중에 하라고 하는 거 얘기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어요. 그랬으면 여란이가 책 꺼냈을 때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말려야 돼요. 전부 다 냈다 다 들어가서 무릎 꿇고 손들어. 난리치는 어린 동생들 때문에 채은이까지 덩달아 벌을 서게 됐는데요. 이럴 때는 마지가 무슨 죄인지 억울하기만 합니다. 일로 와. 우는 이유. 괜히 혼나서? 이 억울함을 누가 알아줄까요? 엄마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